자, 원장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곳이 장군차밭입니다. 네, 장군차밭에 오늘 가을 햇살도 좋고, 향기 가득한 녹차밭에 오늘 왔습니다. 예, 이 김해 하면은 일반 녹차보다는 장군차가 아주 유명한데, 네, 아주 유명하죠. 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일반 녹차, 네. 보성 녹차라든가 이런 녹차 말고 이제 장군차 나무에서 나는 꽃을 가지고 오늘 네. 차를 만드신다는 거죠? 네, 녹차꽃을 오늘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장군차 꽃을 한번 보여드릴. 네. 예. 지금 꽃들이 이제 막 피기 시작하고 있어요.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네. 아, 이거 완전 개화했네. 네. 어떤 꽃을 따는 게 좋을까요? 완전 개화한 거보다는 뭐무리가 좋다고. 녹차꽃은 따면 특성상 이제 금방 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몽우리를 따도 조금 있으면 금방 이렇게 피어나고. 아, 살짝 벌어진 게 좋습니까? 네, 요만큼 수술이 보일듯 말듯 제일 네. 좋은 상태예요. 일반 녹차꽃하고 좀 다릅니까, 이거? 장군차는 생김새가 어떻습니까? 생김새하고 잎하고 뭐 지역마다 녹차의 특성이 다 다르듯이 장군차 하면 김해의 대표적인 녹차예요. 그래서 약간 뭐 잎이나 꽃도 다른 지역 거보다 조금 커죠. 아, 이거 꽃 모양은 똑같습니까? 꽃 다른. 모양은 녹차꽃은 똑같은데 크기가 조금 더 커요. 아, 크기가 좀더 네, 크네요. 보성꽃보다 장군차꽃은 크기가 조금 더 큽니다. 예. 그리고 장군차는 수술이 다른 것보다 조금 많아요. 예. 이 그냥 일반 녹차, 그러니까 차나무 꽃으로는 하는 건 있어. 장군차 꽃으로 꽃차를 만드는 건 우리가 최초가 아닌가 싶어요. 네, 아주 귀한 차, 오늘 꽃차를, 귀한 녹차꽃을 오늘 만들어 볼수 있고, 또이 김해 녹차꽃으로 꽃차를 만드는 건 처음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그러면은 장군차 꽃을 따서 네. 한번 제조 과정까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향기 가득한 김해 장군차밭 기대하세요. 예, 이게 오전에 우리가 땄던 장군차 꽃이에요. 네네. 그죠? 예. 장군차 나무꽃. 네, 장군차 나무꽃. 예, 이걸로 차를 만들면 네. 우리가 아마 최초일 것 같아요. 그럴 유튜브에서 것 소개하는 것은. 예. 같아요. 네. 이거 간단하게 손질하는 방법하고 덮는 방법을 좀 설명해 네. 주시죠. 이거는 차 뒤에요. 줄기를 꺼서 꺾어서요. 따서 그냥 판에 올리시면 됩니다. 이거 오늘 두장깐 이유는 뭡니까? 아, 이거는 차나무 꽃이 잎이 희고 굉장히 여려요. 그래서 불이 많이 가면 이 꽃이 색이 새까맣게 변합니다. 갈변 현상이 옵니다. 아, 이게 하얀색이니까. 예, 그래서 온도를 아주 낮게 해서 서서히 돋궈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 개화한 거하고 네. 몽우리하고 두 종류를 따셨는데 네. 어떤 걸 따는 게더 좋을까요? 다른 거는 이렇게 꽃이 바로 피기 직전, 이 하얀 몽우리가 살짝 보일, 하얀 이 안에 이게 살짝 보일 때, 예. 예, 요거를 따시면 되는데, 오늘은, 개화한 예, 것도, 개화한 것도 같이 했는데, 이것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장군차밭에 가니까 한 그루에 꽃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여기다 가지런히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것도 또 식혔다, 덮었다, 이를 네네. 반복하고, 식었다 덮었다를 반복하는데 아주 낮은 온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렇죠. 이 꽃도 두툼하고, 네. 이 수술도 두툼해서, 이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몽우리를 좀 많이 땄었는데, 네. 시간이 가면서 이게 벌어져요. 네, 시간이 가면 금방금방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점점 혼자서 핍니다. 예. 그래서 이게 몽우리를 땄다 하더라도, 네. 가져오는 사이에 또 많이 예, 개화되는 것 많이 같아요. 폈지. 예, 온도에 따라서. 네. 아, 이 장군차는 어느 계절에 따는 게 제가 가장 좋을까요? 장군차는 늦가을에서 초겨울까지. 초겨울까지. 네. 그러니까 한파가 오기 전에 좀 계절이 좀 이렇게 추울 때 이걸 따면 좋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렇게 많이 개화한 이유가 날씨가 많이 춥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네. 장군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냥 우리가 녹차만 있는 줄 아는데, 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장군차 개발하려고 네. 많이 그 보급 사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많이 보급이 됐는데, 네. 이게 2000년대였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전설로 따지자면. 예, 그 가라포 허황후가 시집 오면서 예. 예. 그때 가져왔다는 얘기가 예, 있어요. 인도에서 가져왔다고 그래서 이게 한 2000년 정도 된 것인데,
이제 뭐 외래종이라고는 거의 우리나라 자생에서 피는 네. 예 지금 자연적으로 피는 곳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 야생으로. 예. 그래서 이 장군차를 오늘 보시는 분들은 이게 새롭게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예. 이 꽃을 이게 구미, 이게 이제 그 얻으려고 해도 네. 이 장군차 꽃 보급하는 데가 없어요. 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게 완성된 꽃을 네. 한번 보고 다시 네.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한 네다섯 시간 지난 다음에 네. 완전히 건조됐어요. 네, 네. 꽃 형태도 틀어졌고 예. 예, 몽우리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완성 다 된 거죠? 네, 네. 예. 이 과정을 우리가 일일이 시간이 길어서 이거 보여주지 못하는데 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낮은 불에 면버를 두 장 깔고요. 예. 열에 약하기 때문에 예. 가장 낮은 불에서 덮금 식힘을 계속 반복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한 네다섯 시간 정도 이렇게 덮금 식힘을 하면 예.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창기에 소개했듯이 이제 습 테스트까지 완벽. 네네, 습 테스트까지.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장군차는 맛을 봤는데 꽃차를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네. 오늘 한번 우려내 볼까요? 네. 예. 이것도 한번 세차하시고요. 예. 차향이 벌써 느껴지는데요. 차향이 벌써 납니까?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고. 1분 정도는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우리가 오늘 땄던 밭이 좀 특이한 밭이죠. 장군차 밭으로 네. 농약을 일체 안 친대요. 네. 과연 자연 재배로 한대요. 네. 네,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유를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네. 귀찮아서 안 친대요. 네. 원래 쳐야 되는데 네. 귀찮아서 안 친대.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냥 유기농도 아니고 이건 자연재배 꽃이기 때문에 예, 풀도 뭐 염소를 풀어놔가지고 예,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거 꽃을 꽃차를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한 2, 3분 정도 지난 다음에 네. 이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보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 안에 꽃 보이시죠? 네. 예, 꽃이 저 안에서 폈는데 예, 색이 좀 노랗게 돼가지고 이게 완성된 것 같죠? 네. 예, 한번 따라 볼까요? 네. 예. 거의 녹차 빛이 나왔어요. 네. 예. 야, 이 색깔이 네. 그 우리 흔히 녹차. 네. 입차. 예, 입차. 아, 그거 한 색깔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거보다 좀 연하죠. 어, 그렇죠. 예. 이거는 맛이 어떤지 네. 오늘 맛을 한번, 예, 젤리 선생님. 오늘은 맛의 달인 투. 예. 안에 교수님께서 오늘 맛을 보시겠습니다. 예. 예. 오늘 새로운 또 맛의 달인이 예. 멀리서 오셨죠? 네. 해운대에서 달려오셨어요. 해운대에서. 예. 쓴맛도 나는데 예. 깔끔하고 담백하면서 향이 나는 게 처음 느껴본 그런 맛이라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녹차 맛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맛이 납니까? 일단 향이 달라요. 예. 녹차는 약간 잎색깔이 나서 그러는데 이거는 약간 꽃이다 보니까 향이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잎차보다 향이 더 진해요? 예. 우리 그 16년 동안 맛만 보신 젤리 선생님께서는 어떤 맛이 납니까? 아, 이거는 단맛이 조금 가미된 녹차. 녹차 맛보다 맛, 조금 강도가 약한 네. 그런 맛이에요. 아,
녹차에 단맛이 조금 가미됐는데 조금 옅은 맛. 어쨌든 차로서는 뭐 네. 좋은 아주 맛을 좋은 차죠. 예, 좀 네. 맛을 내는 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장군차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이 효능은요. 이 녹차와 같이 폴리페놀 성분이 많아서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고혈압, 당뇨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들의 제일 큰 피부 미용에 아주 좋은 차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 김해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김해에서부터 원래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장군차가 그래서 이 꽃을 갖다가 정확한 명칭을 부른다면 네. 장군차 나무꽃이라고 해야 돼요. 네, 장군차 나무꽃. 네, 장군차 나무꽃 오늘 소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